내가 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내가 만약에 실패하고 집에서 놀았다면 나는 그때 뭐를 받아들였을 텐데? 자격지심의 사망파를. 근데 다행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소화가 되더라 이거지. 생명파로 바꾸고 이해가 되고, 할렐루야. 아니, 불러다 놓고 밥을 못 해주는 아내가 딱하고. 아니야, 이거는 내가 얻어먹을 게 아니라 해놓고 기다려야지. 왜? 잘 봐봐. 그러니까, 나, 아내가 밥을 안 해줬을 때, 그래, 내가 해놓고 기다려야지, 라고, 해놓고 기다려야지, 라고 생명파로는 못 가고, 이놈의 변내가 밥도 안 해준다고, 이러니 내가 집에 들어갈 밤이 나냐고, 왜 그런 식으로 사망파를 받아들이냐, 그거지. 확 이해가 돼버리지? 뭔 말인지 확 이해가 돼버리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오는 전파를 내가 어떤 전파로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진짜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행복함 속에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행복함 속에 불행하게 살고 불행 속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네 박자로.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 속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요, 불행 속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요, 행복 속에 불행 속에 사는 사람이요, 불행 속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다 1번입니다. 우리가 그 1번을 누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설령 내 삶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불행 속에서 생명파와 받아서 행복하게 누리고 느끼고 살면 일단 2등은 가잖아. 이해가 됐죠? 내가 노력만 해도 뭐는 간다. 근데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타고났어도 불행하게 살면 3등이고 거기다 타고난 것도 없으면 4등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1등 아니면 2등이고 무조건 예수 안 믿으면 3등 아니면 4등이요. 아니, 박수도 치려면 좀 화끈하게 쳐봐. 뭘, 쨔쨔쨔쨔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나뉘거든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요, 1등 아니면 2등이야. 예수 안 믿으면요, 잘해봐야 3등이요. 돈 많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면 술을 왜 먹어? 아, 행복한데 술을, 나 지금 술 쪘어, 내가? 아, 행복해. 봐요. 그래가지고 쥐를 10번을 내보내고 이게 물만 먹으니까 막대기로 찔러버렸어. 팍 찔렀어. 찌직, 찌직, 찌직. 아이씨, 찌지, 엥씨! 하고 내보내니까 술을 마셔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이 쥐가 술을 알아서 먹는 게 아니라 뭘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을 먹는구나. 아멘? 예, 뭘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술을 먹는구나. 갖고 이제 스트레스를 안 주고 다시 내보냈어. 뭘 먹어? 물. 이거 봐라. 스트레스 찔러서 술 먹이고 찔러서 계속 찌찌찌 술, 찌찌찌 술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찔러도 나가서 뭘 먹어? 아까 이것도 술 먹으니까 취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노래가 저절로 나와. 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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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은 좋은데 지가 죽어가는 거예요. 뭐는 좋은데? 기분은 좋은데. 기분은 좋은데 지가 죽어가. 그래서 의사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없애고 뭐만 놨어? 물만 놨어. 그러니까 쥐가 나가서 뭐를 찾아? 술을 찾아. 왜? 물은 뭐가 없어? 맛이 없어. 그거를 변질이라고 그래. 아, 그러니까 장경동이가 동경장이 되는 걸 뭐라 그런다고? 변질.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재밌냐. 아니, 이렇게 설교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 진짜. 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없애버렸어? 술을 계속 물만 먹였어. 그랬더니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뭔 맛이 살아나? 물 맛이. 그거를 변화라고 그래.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알아야 돼. 변화의 주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변질의 배후 주체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잔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질되어 가는 게 쉬울까? 변화되어 가는 게 쉬울까? 예? 뭐가 더 쉬워? 어떻게 해서 변질이 쉬워? 변화가 쉽지. 왜? 원래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데? 정에 있었잖아, 정. 에? 장경동이가 정이잖아. 이게 정이야. 여기서 1인 보내려면 이건 뭐요? 반이지. 여기서 정에서 반으로 보내기가 얼마나 어려워, 정에서. 다시 이놈을 다시 어디로 보내면? 이게 가면 합이 되는 거야, 합이. 그러니까 고무줄을 느려 땡기기가 힘들어. 놓아서 오그라들기가 힘들어. 바로 그 얘기지. 살 생각해보세요. 뭐든지 이 우주 만물은 복귀 능력이 있단 말이야. 원대 복귀 능력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동경장을 그냥 동경장이 된 게 아니고 거기 뭐가 와가지고 사망파가 스트레스가 와서 그냥 놔두면 동경장이 어디로 돌아가? 장경, 그걸 자연치유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뭔 역? 그러니까 병은 놔둬도 뭐하게 돼 있다. 근데 왜 자연치유가 안 되냐? 사망파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 뭐를 못 오게끔? 에? 자, 뭐 큰 병은 우선 둘째 치고 조그마한 병 생각합시다. 내가 몸살 났어요. 해가지고 어디로 실려갔어? 응급실로. 그랬더니 들이다가 의사선생님이 멋을 홀딱 벗겨버리고 옷을 벗기고 뭔 옷을 입혀놔? 환자복을 입혀놔. 아니 왜 집에서 입고 간 옷을 입으면 안 나서서 환자 옷을 입혀놓는 거예요? 왜 그걸 입혀놓는 줄 아세요?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입혀놓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치. 그러니까 옛날 옷을 집에 입고 나면 바로 나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환자보니까 이거 못 나가잖아.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놈을 입혀놓고 전부 잡바트 놓고 닌게를 꼽아놓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왜 몸살 났냐? 빨빨대고 무리하게 돌아다니다 몸살 났다 이거요. 그러니까 잡바트 놓고 닌게를 꼽아놓으니까 그냥 누워서. 그러면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뭐해서 나은 줄 알아? 닌게를 맞아서 나은 줄 알아. 닌게를 맞아서 나은 것은 20% 30%고 그냥 누워있어서 낫은 것이 70% 80%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내 몸이 너무 빨빨대고 되니까 내가 과부하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났어? 몸살이. 그래서 그냥 잡바트 놓고 수분 붙여먹고 영양 좀 공급하니까 어떻게 됐어? 나섰어. 그렇지. 그러니까 잘못됐다가 다시 어디로 된 거요? 돌아온 거란 말이야. 원위치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잘못되는 힘이 강해. 원위치 되는 힘이 강해. 그렇지.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세포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은 원대복귀 열려 하나님의 강한 줄로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세상 사람도 좀 알기는 알았어. 세상 사람도요 다 노래 부르는 게 달라. 세상 노래를 들어보면요, 다 노래가 자기 사연 속에서 다 나와. 어? 자기 사연 속에서. 그 노래가 다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 세상 노래 중에 뭔가를 아는 사람 노래를 하나 내가 찾았어. 그게 이런 노래입니다.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춤추는 거리다 짜자잔짠짠짠 인생은 속삭인다 불타는 로망스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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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의 사랑아 휘파람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짠짜잔 이게 내가 세상 노래에서 찾은 가장 세상을 뭔가 제대로 본 사람이 부른 노래야. 이 세상을 제대로 봤어 그 사람은.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로 딱 가져오면 거기에 적합한 노래가 나이에 그 알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흐아미 이르아 어짜짜 오늘 여러분의 세포가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의 세포는 찬양을 회복해야 되는데 죽었어. 미치겠어. 환장하겠네. 그러니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돈은요 어디서든지 하나 통하면 다 통하는 것처럼 저 시편 기자가 저걸 어떻게 알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내 속에 있는 영혼 이하 세포 60조개가 여러분 세포 60조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그 사람은 완벽한 건강의 상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잠을 자도 막 세포가 좋아서 막 세포가 막 좋아서 막 그러면 몸에 신진대사가 막 돌아. 할렐루야. 네. 동경장이 대번에 장경도로 원위치 돌아갑니다. 네. 근데요 이 근심이 쌓이면요 오죽하면 참 다이철미치가 거기다 꿈에 가위 눌리고 심각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이 꿈에 가위 눌린다. 그걸 예산일로 보면 안 됩니다. 꿈속에서 쫓긴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꿈에 왜 쫓겨? 뭔가 내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제 뭐를 회복하자? 사망.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오늘 또 뭐 때문에 계속 사람을 유혹한다? 뭘로? 이 욕심이라는 미끼로.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찬양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붙잡혀버렸어. 그 감옥에서 바울이 뭘 해요?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뭐가 흔들려버려? 옥토가. 자 거기서 아주 내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 찬송과 기도로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부러졌다면 오늘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까지 암 이것이 안 떨어지겠어? 네. 에? 아니 착고도 부러졌는데 이거 병이까 이거? 네.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안수라도 받게 해서 낫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봉인은요 관둬! 그래, 아프지, 그만. 아니, 자기가 아프지, 그 사람이 아파, 진짜.
아픈 자기가 더 매달리고 자기가 더 그래야 돼. 이거는 건강한 사람은 해를 쓰고 아픈 자기는 그냥 뭐 하는 짓이에요. 누가 아프라고 했까니 아파가지고. 아니 아픈 내가 더 노력을 하고 더 매달리고 더 감격하고 할렐루야. 예, 네, 막 여기 옆에서 환자가 먹어야 힘을 얻지. 응? 먹어봐. 맛있네. 응? 먹어봐. 맛있구만 그래요. 먹여주는 사람이 다 먹었네. 그러니 어떻게 낚았어. 응? 그러니 어떻게 낚았어. 그래서 지금 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이게 굉장히 훌륭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요 기쁨을 찾고 찬양을 찾고 은혜를 회복하면요 거기서부터 생명파가 막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막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바울이 찬송하다가 아니 그때 뭐 바울은 거기서 찬송을 마음이 나갔습니까? 아니 잘못해놓고 감옥을 왔다고 그 뭐 몰라. 잘못도 없이 전도하고 귀신 쫓고 감옥에 오면 보통 사람 같아요. 아 예수도 못 믿어 먹었어 진짜. 아 내가 뭘 잘못했대야 내가. 어? 전도하고 귀신 쫓은 지밖에 없어. 아 근데 왜 감옥에 집어넣어. 하나는 살리겠냐 이런데야. 그랬으면요 그냥 오래 고생했어야 돼 거기서. 오래 고생해야 돼. 그런데 그냥 주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앗자 앗자 나의 그 알게 필길 그 앗던 놈이구나. 길 있다 부르다 보니까 그냥 부르둥 부르둥 하더니 막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버려.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한 번만 일어나면 암병이 뚝 떨어져 나가지 않겠나. 어? 암병이 뚝 떨어져. 사실은 그런 감격이 있었다면 암 걸리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맞아요 틀려요. 에. 아니 무슨 감격은 그만두고요 미쳐가지고 해죽 빨가벗고 웃고만 다니도 암이 안 걸리는데. 아이고 간단해요 암 그까이 거. 그냥 우퉁 벗고 다니면서 해. 안 걸려요. 여러분 정신병은 환자가 암 걸리는 사람 봤어요? 아이고 목사님 왜 안 걸려요? 그 정신병 왔다 갔다 안 걸려요? 그거 설 미쳐서 그래요. 설 미쳐서 완전히 미치면요 그러니까 벌써 옷 벗고 부끄러운 걸 아르니까 암이 걸리는 거예요. 옷 벗고도 암은 안 걸립니다. 근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 와 은혜 받는 분은 솔직히 안 오셔도 될 뿐입니다. 지금 누가 와야 되느냐? 집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테레비 보고 성질 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와야 돼, 여기를. 그 사람이.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본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살면 되고 좀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안 오고 당신이나 갔다 오라는 거야. 당신이나 이런 썩게. 공부도요 다 맞고 하나 틀린 애 있어. 새끼 얼마나 잘한 거야. 에? 그런 놈은요 밥도 안 먹어 괴로워서. 아이고 잘한 거요 하나 틀리면 잘한 거요 밥 먹어. 아 엄마 괴롭히지 마. 내가 그거 4번으로 쓸려다 2번으로 틀린 거야. 하나 틀려놓고는 괴로워서 밥을 안 먹어. 근데 몇 개 틀린지 모르는 놈은 밥도 잘 먹어. 너 몇 개 틀렸냐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밥은 왜 먹냐? 아, 먹어야죠. 다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 세상이 참.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교회가 큰데도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까? 그것만 연구하고 그냥 한 영혼 구원할 때 있다면 막 쫓아가고 그러면 교회가 조금만 오면 그 애착이 있어야 되는데 놔두세요. 그냥 뭐 언제 갈지 모르는 거 뭐.
부자는요 막 그냥 또 벌으려고 어디 부동산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뭐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애를 쓰는데 돈도 없는 사람이 돌고 돌아오겠지 뭐 지가. 돈이 그렇게 어수룩하게 돌고 돌아올 것 같으면 왜 없겠냐 돈이.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어쨌든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내 영혼아 뭐를. 나는 오늘 여러분 진짜 그냥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바래요. 네. 네. 있고 없고 건강하고 병들고 뭐 다 떠나서 그냥 뭐가 그렇게 사는 삶은요 뭔 순환으로 가는 거요? 선순환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네.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내가 인생 살면서 아주 신앙보다 나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 그게 인격이거든요. 내가 왜 이 신앙보다 왜 인격을 더 중요하게 보냐. 내가 사실은 믿음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게 보냐면 인격이 잘못된 속에 절대 좋은 신앙이 올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았어. 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비인격적 속에 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이 좋다 그 말은 사람으로도 훌륭하다 그 말이야. 예. 내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냥 사람으로도 훌륭하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 그냥이 빠졌어 앞에 그냥이. 예. 그냥 사람으로도 훌륭하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 보세요. 반지에 다이아를 올릴 때 구리에다가 다이아 반지를 넣습니까? 구리에다가는 안 넣어. 어디다 넣어? 백금에다가. 그러니까 다이아는 다이아 자체도 좋지만 뭐도? 반지 자체도 좋아야 돼. 네. 왜? 구리에다 다이아 올리면 누가 그걸 다이아라고 믿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 그러니까 믿음이 다이아라면 나는 뭐 해야 돼? 백금이어야 된다. 뭔 금? 백금. 네. 그러면 역으로 돌이켜보면 내가 좋은 믿음이 없는 것은 배가 구리 아니냐. 그래서 구리가 백금으로 바뀌는 걸 뭐라고 그래? 회개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해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 인격을 인격 그럼 너무 고상한 말이잖아. 싹수 싹수 잘 못 알아들어? 싸가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중요한 것이 저 싹수, 싸가지 인격인데 저게 뭐냐?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사람의 됨됨이고 모든 수준이고 그 표현 속에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라고 오늘은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뭐다? 싹수가 뭐다? 싸가지가 뭐다? 우리가 평생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분이 세 분이 있어.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왜냐? 하나님, 부모님, 선생님, 이 세 분이 나의 스승이신데, 이 세 분은 내가 잘 되는 것을 나보다 더 기뻐하는 분이야. 당장 오늘 내려가면 엄마한테 전화해봐. 엄마, 나예요. 어? 이거 어쩐 일이냐? 엄마, 솔직하게 얘기해줘. 뭐를? 엄마, 나 어떤 사람이야? 우리 딸 천사지. 그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는 말 못 얻었다. 엄마 얘기해줘봐. 엄마 말 못해요. 엄마 얘기해줘. 솔직하게 얘기했구나. 응. 너는 어디 가서 내 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거는 벌써 틀린 거야. 알아요? 선생님한테 전화해. 선생님, 저 안무개입니다. 어휴, 자네가 어쩐 일인가?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를? 저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고, 자네, 내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 중에 보람이 하나 있다면 자네 같은 제자 둔 거지. 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말 못 얻었네.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말 못해요. 얘기해 주세요. 꼭 듣고 싶은가? 예, 자네는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소.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세 번째,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내려가셔서 목사님 저 안목의 장로 권사 집사 성도입니다. 어? 집사님 어쩐 일이요? 목사님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뭐를? 목사님 저 어떤 교인이에요? 집사님 내 목회 30년에 보람이 있다면 집사님 같은 교인이 내 교인이라는 거지. 그 괜찮은 사람이요? 예, 집사님 저는 말을 솔직히는 못 얻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귀신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 집사님 같은 사람 빨리빨리 안 잡아가고. 잘 들으세요. 이 세 분이 인정 안 오면 그건 거의 하나님도 인정하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할 수 있는 세 분을 고르면 바로 엄마, 선생님, 목사님 세 분이거든요. 여러분 목사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말어. 참 목사 좋은 사람이야. 참 내가 목사를 해보니까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왜 목사가 좋은 사람인지. 언제부턴가 나는 기쁨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어졌어요. 내 괴로움은 내가 새기면 되는 것이고 내 슬픔은 내가 새기면 되는 것이고 내 즐거움은 내가 즐겨버리면 되는데 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없어졌는데 교인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내 앞에 다 남아있는 거야. 내가 왜 우리 교인들이 아프면 웃으면서 왜 차라리 딴 교회로 가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의 아픔을 내가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서. 그 당신의 아픔. 여러분 좋은 목사님 괴롭히는 것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괴로우면 됩니다. 내가 괴로우면 목사님은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즐겁게 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즐거우면 됩니다. 여러분이 즐거우면 여러분보다 여러분 목사님은 더 즐겁기 때문에 그게 목사요. 한 번은 우리 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우리 아빠를 쓰세요? 지가 봐도 하나님이 저 아빠를 저 아빠가 나요. 나를 쓰는 것처럼 지가 느꼈나 봐. 그래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딸 보고 얘기를 해줬대요. 너 아빠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재미있다. 이것이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도 같고 이거 내가 하나님을 웃긴다는 얘기인가? 그러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뭐 하니까? 사랑하면 감정이 전이되고 식으면 끊어지고 미워하면 반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아파서 괴로울 때 아내가 같이 괴로우면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남편이 막 괴로운데 아무 느낌이 없으면 사랑 식은 겁니다. 근데 남편이 막 괴로울 때 속이 다 시원하고 하나님이 살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게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네? 기도원만 쫓아다니지 말고 1번부터 돼야 돼, 이 여자야. 은혜 받았다는 게 뭐요? 1번 됐다, 그 말이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1번 됐다, 반대로. 은혜 받았다? 시험 들었다? 3번 됐다. 그래도 안 굶고 이렇게 서울에 사는 것 보면 주님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네. 1번 됐다? 은혜 받았다? 시험 들었다? 3번 됐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우울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울해요. 나는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객관적으로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1950년도 6.25 이 잿더미 위에서 60년 만에 이렇게 발전시킨 역사는 세계사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국민들의 수고와 역대 대통령들의 노고가 나는 있다고 나는 인정합니다. 네, 다 진짜 다 위로받고 서로 격려해야 할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다 그래.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좋은 걸 좋게를 못 보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자꾸 말을 안 좋게 해서 그렇지 그거 진짜 잘한 거요. 아멘? 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어느 한 분 다 완벽하진 못하지만 이 역사를 여러분 필리핀이나요 뭐 이런 나라 보세요. 굉장히 잘 살고 자원도 많고 좋은 나라 그 지도자들이 잘못돼가지고 한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해. 그걸. 예.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잘했다고. 아멘? 예. 우리 역대 대통령들 위해서 박수 좀 쳐줘. 그러니까 대통령 욕하지 마라. 왜? 대통령을 욕하는 건 아버지 욕하는 거나 똑같은 거요. 응? 아버지가 잘못해도 그냥 아버지니까 존경하듯.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다 옳지 않듯. 너는 다 옳냐? 응? 아니, 뭘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잘했다, 못했다, 지금 하지도 않고 자꾸 얘기하면, 아니, 걸음이 나가야 될 게, 걸음이. 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 왜냐면, 개 있죠, 개. 응? 이 개가, 잡아서 바구니에 놓으면요 사실은요 다 도망갈 수 있다네 개가. 근데도 한 마리도 도망을 못 간다네. 왜? 가면 붙잡아 내리고 지들끼리 다 붙잡아 내려가지고 한 마리도 못 도망간다네. 그냥 놔두기만 하면 다 도망간다네. 지금 꼭 우리나라가 이게 뭘 하는 거 보면요 아니 그냥 좀 아니 어차피 우리가 그냥 다 표 찍어서 됐잖아. 이 다음에 또 누가 되든 이전에 누가 했든 그지요. 그러면 그냥 하게 한번 뭐 해줘봐. 그냥 놔줘 봐봐. 예, 하게. 그래서 잘못했다 그러면 다음에 바꿔버려. 당도 뭐도 그냥 잘하면 또 하게 해주고 할렐루야. 못하면 바꾸고. 아 이러면 되지. 뭐 이거 뭐 걸음을 뛰게는 해줘. 왜냐면요 제가 대전에서 살잖아. 근데 이제 내가 솔직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거 개 싸모듯이 자꾸 물고 오다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갈까. 난 지금 그것이 걱정돼서 그래요. 왜냐면요, 내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여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부여로. 그게 지금 40몇 년 전이요. 수학여행을 가고 지금도 부여를 가보면요, 세상에 다리 하나 놔진 거, 이게 다리 하나 놔줘서 그때는 없던 다리가. 그리고는요, 개백장군 동상이 한 발짝도 더 못 나가고 그대로 있어, 그냥. 이게 나는 알아. 동상이니까 못 나가지. 그거는 내가 예를 들은 거고 발전이요. 잘 안 돼. 지금 뭐처럼 뭐가 왔어 지금. 여러분은 서울 사르니까 잘 모르지. 에? 저기 군산 넘어 서천 이런 데 가면요 외정시대 때 일본 사람이 살다가 갔는데 지금도 오면 집을 찾아간다네.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지금도 자기 집을 찾아간다는 거요. 뭐가 안 돼가지고. 그건 발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변화가. 이 길이.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는 모처럼 이제 우리 충청권이 좀 뭐 할 수 있는 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 그러니 뭐도 오고 뭐도 온다니까 좀 한번 좀 해서 좀 봐줘봐. 이게 좀 하고 그리고 나서 한 텀을 지나서 평가를 하고 할렐루야. 예, 나는 뭐 역대 못했다는 게 아니야. 다 잘했어. 근데 이번에 또 하는 동안 뭐 할 동안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아멘. 근데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잘 사는 것만큼 잘 산 줄 모르고 잘 하는 것만큼 잘 하는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그 정도 때깔로 그 정도 미모로 그 정도 이렇게 살면요. 지금 여러분 그대로 나가가지고 버스 타고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에펠탑 밑에 내려놔도 절대 미모나 패션이 뒤지지 않습니다. 나는 감히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대한민국 여자가 아름다움이 죄라면 대한민국 여자는 다 사형가며. 아유,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 여보, 만약에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다. 그럼 이제 여자가 신랑한테 이렇게, 여보, 멋있는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야. 그, 한번 해봐. 시작. 그 우울한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지금 누가 우울하셔? 그런데 그 우울한 하나님의 자녀를 즐겁게 하는 목사가 나왔으니 그게 누구요? 내가 여러분을 웃기는 바람에 누가 웃으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웃긴다 그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웃겨서 웃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인데 고통받는 여러분을 즐겁게 함으로 여러분이 웃을 때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사시기를 바래요. 아멘. 딸이 시집가서 잘 살면 딸보다 누가 더 기뻐? 친정 엄마 아빠가. 나는 그래서 꼭 결혼식 주례사에 그 말을 해요. 새신랑, 네? 잘 들어. 자네는 오늘 새 신부를 맞이하네. 자네 아내를 자네가 살다 보면 미울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때리면 안 되지만 그럴 때 있다. 나는 그거 인정한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누라는 때려도 절대 장인의 딸은 때리지 마소. 아우, 나는 뭔 말이 왜 이렇게 멋있나 몰라 진짜. 누구는 때릴 수 있어도 마누라는 때릴 수 있어. 뭐니까? 마누라니까. 그러나 누구는 때리면 안 돼? 만약에 우리 딸을 우리 사위가 때렸다 그러면 내가 그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설교 잠깐 끝내놓고 가서. 너 이놈의 새끼, 내가 어떻게 키워서 눈물로 보낸 딸인데 때리냐 이 새끼야. 응?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생각만 하지 장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남편이 자기 생각만 하지 장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 그거구나. 우리가 우리 생각만 하지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무조건 잘 살아야 되고 무조건 어디서 살아야 돼? 에덴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다 재금 내줬으니까. 근데 왜 에덴 다 잃어버리고 신낙원하고 사냐 그 말이야. 에덴을 회복하고 살아야지.